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게임 체인저 오디오가 이펙터의 미래를 보여주고 자꾸자꾸 계속해서 미래로 가고 있다면 이 브랜드는 자꾸자꾸 과거로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뒤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되게 재밌어요.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워시. 네, 맞습니다. 워시에서 우리가 처음에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잡음이 나지? 레전드 노블 돌렸더니 잡음이 이펙터가 고장이 났다. 이거 불량이다. 저희가 처음에 모르고 불량이 났다. 알고 봤더니 일부러 넣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예전 저희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적이 없지. 그러니까 옛날 이제 미션들이 이 녹음을 하시다 보면은 이 그 자연스럽게 그 꼈던 맞습니다. 그 옛날 그 노이즈 같은 것들을 그 당시 때는 최신 기술이었지만 이 레코딩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자연적인 아날로그적인 그 노이즈를 녹여내면서 뭐 그런 느낌들을 뭐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뭐 개발자가 아니니까 뭐 무슨 의도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느낌들을 줘가면서 되게 계속 재미있게 더 옛날스럽게 하지만 요즘에 또 들려야 될 건 들려야 되니까 요런 거에 대한 중첩점을 이제 잡아가면서 가는 브랜드가 헝그리 로봇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 요즘에 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앰비언트 사운드. 앰비언트 사운드의 이제 정점이 뭐냐면은 이 실제로 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라든지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운드들을 앨범에 담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페달이 가장 그들의 목적과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워덴클리프 디럭스 모델로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한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페달입니다. 몽환적인 사운드와 독보적인 로우파이 사운드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헝그리 로봇. 2021년 새로 출시된 워덴클리프 디럭스 모델은 그 기술의 정점에 있는 페달입니다. 워덴클리프는 빈티지 로우파이 앰비언트 사운드의 끝을 경험할 수 있는 이펙팅 페달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연주자들이 미스테리한 감성을 캡처해낸 1세대 워덴클리프 페달을 극찬했으며 헝그리 로봇은 로우파이 사운드의 끝을 경험할 수 있는 페달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실감나는 극초기 오디오 레코딩 사운드를 내어주도록 에뮬레이팅 하는 것은 물론 연주자의 의도를 섬세하게 표현해주도록 다양한 컨트롤블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브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의 컷오프 되는 주파수를 컨트롤합니다. HP-LP,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et, Wet 시그널의 양을 조절합니다. Dry, Dry 시그널의 양을 조절합니다. 크러쉬, 비트 크러셔 작동 여부를 선택합니다. 디튠, 디튠 모드를 선택합니다. 뎁스, 모듈 이펙팅 파형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모듈 이펙팅 파형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패드, 패드 리버브를 조절합니다. 클락, DSP 작동 속도를 조절합니다. 위에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세 개의 작은 노브들이 있는데요. 스네이크, 히스 노이즈 양을 조절하고요. 파이어, 크래클 노이즈 양을 조절합니다. 소다, 팝핑 노이즈 양을 조절합니다. 웨이브, 음의 파형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듣기만 해도 아주 그냥 노이즈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페달이죠. 이 지금 초기 설명글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극초기 레코딩 맞습니다. 오디오 사운드를 담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시작점에 말씀드렸던 이 헝그리 로봇가 가지고 있는 정신 자꾸 옛날로 가보자.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이펙팅에 이제 시뮬레이팅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려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늘 리뷰 전에 뭐 되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소 많이 당황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계속해서 만져볼 텐데 만져보는 과정에서 정말 멋있다라는 사운드가 얻어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이 이펙터를 충분히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다소 이건 뭐야 하는 사운드들이 많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1세대가 있었어요. 1세대가 있었고 이 헝그리 로봇조차도 미스테리한 감성을 담고 있던 이 워덴클리프 1세대가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 워덴클리프 디럭스라는 모델로 그러면 로우파이에 끝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생산한 페달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세팅할 때 위에 있는 요 노이즈 노브들은 최대한 줄여놨고요.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핫필터를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좋습니다. 자, 디튠 이런 것들도 다 한번 해볼게요. 이왕 해주시는 김에 약간 공간기를 살짝 깔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리버브 정도만 켜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디튠을 끄니까 많이 정상적인 그런 사운드. 상태에서 드라이 시그널, 그러니까 리버브만 걸린 사운드를 자, 이 뉘앙스를 보세요. 약간 레트로적인 감성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누가 이렇게 늘어진 테이프를 갖고 녹음을 봤니?라는 느낌으로 네.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노이즈 노브들을 살짝 만져볼 텐데 정말 재밌어요, 이게. 스네이크를 먼저 올려볼게요. 들으면 듣기 좋은 막 감성 오지는 뭐 그런 거 트랙 있잖아요. 리스트 뭐 이런 거 있죠. 네.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약간 얘네들을 좀 진정을 시키고 나서 조금씩 올려보는 걸 한번 좀 선택해 봐야 될것 같아요. 히스로이드도 끄고 제가 패드랑 클라 일단 한번 연주를 계속 해주세요. 네.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히스 노이즈를 높여볼게요. 좋네요.
근데 정말 따뜻하네요, 정말. 근데 공연 전에 어. 이거 먼저 틀어놨다가 어. 약간 이 우리가 고전 영화에서 이 추금기에서 이렇게 판돌아가면서 나는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되고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네. 일단은 내리고 네. 얘는 또 어떤 소리가 나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진짜로 말 그대로 이 판이 튀는 소리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잠시만요. 알겠고 팝핑 노이즈. 아, 자. 오. 오케이. 상태에서 요 정도로 해놓는 게 사실은 좀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아까처럼 네, 좀 올려서. 뭔가 좀 과하게 가보죠 뭐. 이렇게 리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행을 네. 떠나는 건데 아무 정보 없이 길을 찾다가 한 5분 정도 헤매다가 네. 출발 지점을 찾아냈고 출발 지점부터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네. 이제 진짜.
저 다시 현대로 돌아가 보도록. 네. 이렇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한순간에 이 시대를 넘나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워든클리프 디럭스의 매력에 한 100분의 1이나 보여드렸을까. 이거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네. 공부가 굉장히 즐거울 수 있는 공부.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암기형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의 뭔가 이 공식만 이해를 하면 그 이후로 이것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퍼즐 같은 방탈출 게임 같은 이펙트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저는 처음에 아 얘네는 왜 이렇게 달나라를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면서 이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게 됐고, 굉장히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 이펙터가 올라왔을 때 건우 씨가 자기가 굉장히 기대했던 이펙터다라고 했었는데, 왜 건우 씨가 기대를 했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였다. 전 사실 이거 리뷰하기 전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 진짜 좋은 페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뭐 8원 주평으로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 한 주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쿠리아를 아십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그 네오소울 이제 뮤지션 중에 그 로우파이 이제 R&B 이런 네오소울 이런 거 하는 뮤지션 중에 이제 기타리스트 출신이에요. 크리스티안 쿠리아라고 요즘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데 그 친구 음악 사운드 정말 잘 어울리는 페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오소울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어쩌면 정말 좋은 핵심적인 페달이 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그거 아니더라도 뭐 레트로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요즘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르의 벽이 무너진 지는 오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미 믹스돼서 막 정말 장르가 막 다 섞이고 요즘은 뭐 제가 제 뮤지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사이키델리가는 밴드가 얼핏 들으면 또 네오소울 같은 맞습니다. 사운드를 내요. 막 퍼지 걸고 막 몰아치는 사이키델릭이 아니라 네. 굉장히 되게 감성적인 사이키델릭도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사이키델릭 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점에서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한 이펙터임에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선 넘었네. 이 선을 넘었고요. 선을 넘었는데 굉장히 이 매니아들을 위해서 이런 이펙터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헝그리 로봇에 정말로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다라고 진짜 잘 만드는 것 가져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 이상으로 저에게 또 충격을 줬던 이거는 현 PD님이 좀 약간 자막을 좀 신경 쓰시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사운드 들어볼게요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쭉 가잖아요. 네. 이제 뒤로 가면 소리가 잡히는데 거기 시작 자막 때 끝까지 꼭 시청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5분 동안 저희가 헤매는 거 보다가 얘네 뭐야 하고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별로 안 된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 가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감성으로 맞는지가 이제 뒤로 가면서 저희도 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초점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만나고 나서 약 15분 정도가 흘렀는데 이펙터를 만나고 나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저희도 은총 씨가 원래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처음 만나보는 이펙터를 난해한 이펙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길을 찾아갔듯 어떤 연주자든 이 헝그리 로봇의 이 워든클리프 디럭스를 만나면 처음에 조금 헤매실지 몰라도 약간의 공부만으로 이런 멋진 그리고 굉장히 감성 오지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수 한번 주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이번 주에 이 신제품들이 굉장히 특이한 그죠. 신제품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이 워덴클리프가 다이어트한 버전 워덴클리프 미니를 다뤄볼 예정이니까 이 페달은 예. 진짜 매력있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뵙고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